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와일드 앤 잼이라는 국산 신작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배틀그라운드 만든 크래프톤의 자회사 플라이웨이 게임즈에서 만든 신작 게임이네요. 경력이 있는 게임 회사이니만큼 아주 기대가 되는데, 지금 스팀에서 넥스트 페스트로 데모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 보여서 기대가 되는데 플레이 해봅시다. 암호키나 눌러요. 떨어진다! 우와! 뭐야, 귀여워. 걔는 갠가? 그래서 자다가 일어난 거야? 뭐야, 걷는 모션도 너무 귀여워. 이게 전가 봐요. 이동. 잼이 무언가 하고 있다. 아, 내가 방금 누른 게 잼을 부르는 키였나? 좀 뭔가 하고 있어서 뜨는 것 같고. 따라온다. 가보자. 뾱뾱뾱뾱뾱뾱뾱 점프. A가 점프. 게임이 굉장히 친절하네요. 길게 눌러서 좀더 높이 점프할 수 있어요. 체력이 모두 회복되었다. 이곳을 부활 포인트로 지정합니다. 오락실이 그런가 봐. 세이브 포인트. 아니, 모션이 왜 이렇게 다 귀엽지? 이게 막 과한 귀여움이 아니라, 뭐야. 자연스러운 귀여움이라 좋은 것 같아. 기절. 기절한 몬스터는 점프 후 밟아서 처치 가능. 왜 갑자기 기절했어? 뭐지? 오케이, 알겠어. 근데 어떻게 싸우는 건데? 요람. 좀맵 바깥으로도 갈수 있나? 안 되네요. 헉, 뭐야? 이거 공포 게임이야? 귀여운 게임인 줄 알았더니. 쟨 누구야? 슬렌더맨이다. 신사 슬렌더맨. 이런 특별한 친구. 야, 자막이 그냥 넘어가는데? 빨리 읽자. 흑설탄단의 로울에. 은근히 덜렁거리는 성격인가? 아무래도 위대한 신 빅풋이 당신을 시험하고 싶나 봅니다. 이 요람 어딘가에 있을 당신의 티켓을 찾는 시험. 개소리하지 마! 네가 잃어버려놓고! 바로 그 시험이 시작된 거죠. 제가 티켓을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죠? 아무튼 당신 곁에서 특별한 친구가 도와줄 겁니다. 검은 머리 짐승. 그래요, 블랙헤드는 똑똑하거든요. 블랙헤드요? 제 얼굴에 난 거요?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일단 이 온보딩 키트부터 받으시고. 온보딩 키트. 이 다운타운의 진귀한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아주 마법 같은 물건이죠. 자, 그럼 저도 티켓 찾는 걸 도와드릴 테니 당신도 티켓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따 봅시다.
아! 온보딩 키트. 뭐야 귀여워. 인벤토리인가봐. 인벤토리마저 귀엽단 이런 젠장 사기잖아. 저 하트는 뭐지? 어 우와 우와 들어갔어. 잃어버린 티켓을 찾아보자. 캐디가 아주 마음에 드는데? 체력이 모두 회복되었다. 이곳을 부활 포인트로 지정합니다. 여기 못 가나봐요. 나중에 무기 같은 걸 먹어서 저기를 자를 수 있지 않을까? 잼과 상호작용. 응? 어? 잼 꼬리 잡기! 아하하하! 아, 일단 쭉 가보자. 아니야, 여기 진행 루트 같아. 저기를, 꼬리를 잡아봐야겠어. 이렇게 파랗게 빛날 때 잼한테, 야, 꼬리 좀. 오! 당겨주네. 엄마 깜짝아. 오! 상자야. 하트 조각을 얻었다. 조각을 4개 모으면 최대 체력이 한 칸 증가한다. 여긴 막다른 길이네요. 왠지 이거 부술 수도 있을 것 같고. 왼쪽은요? 어? 왼쪽? 여기? 어? 뭐야, 여기 길이었네? 미안해. 내가 멍청이었구나. 어, 저기 뭐가 있다. 이게 뭐야? 자판기? 아닌데? 포장재인데? 장난감 칼! 장난감 칼을 휘둘러서 때릴 수 있다! 점프 중에도 공격이 가능하다! 여러 번 휘두르면 영속 공격도 할 수 있지! 아 뭐야, 포장지 뜯는 거 진짜 개 졸기네. 미쳤다. 장난감 칼을 얻었다. 제법 날카로워. 이것저것 뵐 수 있을 것 같다. 그치, 파란색 이거 없어지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제 이 거미줄 찢을 수 있겠죠? 세 번 때리면 없어지네. 그냥 난 돌 때리려고 했는데 몬스터였네요. 이건 뭐야? 어? 때리면 여기가 열리는구나. 오! 동선 되게 잘 짰다. 오케이, 다시 가자. 저기 가지 말고 아까 봤던 곳 보러 갈래. 포고 숲으로 가는 길. 티켓이 없는 자는 지나갈 수 없다. 티켓을 얻고 진행을 해야 되는구나. 티켓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네요. 티켓 먹고 이제 저승을 벗어나는 게 목적인 줄 알았는데 꽤나 빨리 먹게 되나 보군. 소멸 중인 순례자. 몸이 굳어져 가는 게 느껴져. 이렇게 석상이 되고 싶진 않다고 빌어먹을 도장. 소멸되고 싶지 않아. 소멸되고 싶지 않아. 어? 얘는 뭐야? 이런 비석들도 다 지울 수 있나? 안 되네. 꼬마야, 어딜 가는 거니? 별로 안 바빠 보이는데 이 녀석 좀 깨워봐. 지금 일주일째 여기서 자고 있다고. 티켓 찾느라 바빠. 티켓? 넌 설마 티켓을 잃어버린 거냐? 아, 티켓이 없이는 요람을 나갈 수 없다고. 정말 질질 맞지 못한 꼬마구만.
이 녀석을 좀 깨워봐. 티켓이 있을 만한 곳을 알려줄 테니까.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또 젤리 또 녀석들이 나타나. 가! 또 왔다고! 뭐야, 몬스터들이 하나같이 귀여워. 아, 뭐야, 박치기 공격! 젤리또 녀석들 꼴 좋다. 쟤네가 젤리또구나. 나 말이야, 이리로 와보라고. 돈 좀 줬고요. 아이, 돈을 가까이 가야 주워지네. 너 생긴 거랑 다르게 강한 꼬마였구나. 젤리또를 물리쳐줬으니 이걸 줘볼까? 하트 조각. 난장판에도 잘 짜는구만. 야, 일어나라고. 아, 비석이었어? 아, 뭘 자꾸 일어나게 하는 건지 몰랐는데, 비석이. 톰, 비석. 우. 드디어 일어났구만. 더 잘래. 에휴, 내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잠만 자는 녀석이랑 놀겠냐고. 응, 딱 5분만 더 자라고. 어쨌든 젤리또들을 물리쳐줬으니 티켓이 있을 만한 곳을 말해주지. 아까 잠깐 산책을 나갔다가 검은 모자같이 생긴 까마귀가 빅트리랑 얘기하는 걸 봤어. 거기서 반짝인 종이를 흘렸던 걸 본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 이외에도 궁금한 게 있다면 알려줄게. 이 녀석이 다시 잠들어서 시간은 있으니까. 빅트리? 술래자? 로우? 빅트리가 누구냐고? 빅트리도 모르다니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빅트리는 빅풋의 첫 번째 반려식물이었잖아. 뭐 지금은 버려졌지만. 여하튼 빅풋의 정원으로 가면 빅트리를 볼 수 있을 거야. 이외에도 궁금한 게 있다면 알려줄게. 술래자? 너랑 이 녀석 같은 친구들이지. 요람에서 깨어난 존재들. 뭐 망령 녀석들도 원래는 술래자들이었고. 결국 요람을 지나 이 다운타운을 벗어나야 하는 운명을 가진 존재들이야. 다운타운을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 이미 오면서 보지 않았어? 소멸되고 있는 망령들이나 말이 없는 석상들. 설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로우? 로우는 누구지? 안내 잘 말하는 건가? 까마귀 같았다고? 아, 아까 내가 말한 빅트리랑 이야기하던 안내자를 말하는 거군. 여하튼 담당 안내자는 순례자마다 다를 수 있어. 녀석들은 꼭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난다니까. 지금도 어디에서인가 지켜보고 있을지도. 퀘스트 클리어. 잠자는 톰톰. 이렇게 세계관 알려주는 거 되게 좋네요. 후. 그러니까 이게 바로 텍스트로 세계관을 우리한테 때려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내가 스스로 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알려주는 거. 그리고 초반에는 아까 로우가 그 슬렌더맨 있잖아. 슬렌더맨이 막 트롤짓 하는 거 보여줘서 이제 세계관에 어느 정도 흥미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텍스트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거부감이 없어요. 오, 점프해서 내리찍는 거 멋있는데? 아니, 몬스터들이 다 왜 이렇게 막. 오, 아니, 다리 밑에 길이 있구나. 뭐야, 쟤 원거리 공격해? 아하! 몬스터들 색깔이 왜 이렇게 다 장난감 같냐? 세이브 포인트가 되게 많네요. 어? 이거 때릴 수 있는 건가 혹시? 아니! 아니! 이거 이때까지 되게 많이 봤는데? 아, 톰이 아니라 얘 이름 뭐야? 꾸꾸로 하자 그냥. 아, 잼이구나.
아 뭐야 뚜껑이 병뚜껑이야. 아자 졸기네 게임. 왜 이렇게 다 귀엽지? 아 뭔가 되게 내 스타일이야. 눈동자들이 다날 쳐다보고 있어. 땡땡땡이 오래된 아지트. 체력이 모두 회복됐다. 아니 세이브 포인트가 근데 너무 과할 정도로 많은데? 어? 어? 우와! 아 뭐야 혼비 백산하면서 도망가는 거 진짜. 아 너무 귀여운데? 아 뭐야? 와! 와! 와 무서워! 어 잡힐 것 같은데 잡힐 것 같은데. 우와! 빨리 빨리 톰 올려줘! 톰이 아니라 잼! 제 뒤에 자꾸 내가 톰이라 부르네. 됐다. 빅풋의 정원으로 가는 길. 초컷 만들고 빅풋의 정원으로 가는 길. 와 또 세이브야. 게임이 굉장히 친절하네요. 약간 어린이용 게임 느낌?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건가? 얘가 빅틀인가 보지? 콧구멍이 하나야. 숨쉬기 힘들겠다. 뭐야 갑자기 보스전이라고? 오오오 아! 점프해서 피해야 되는구나. 어우 야 근데 때릴 때마다 빛나는 거 너무 눈 아픈데요? 아니 너무 너무 심한데? 감광성이? 아! 어 뭐지? 빨리 호잇! 우와 얘가 왜 기운이 없어. 그럼 겁나 때려줘야지. 아 피가 많이 나네. 팩을 때리면. 어, 이 패가 있네? 아! 밟어. 잠깐. 아, 야, 으갱, 이, 오, 야! 어. 생각보다 어렵지 않나? 아, 쉬울 줄 알았는데 어렵네. 아니야 내가 콧김을 피하는 걸 알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쉽게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아우 눈 아파. 아! 아이 콧김 너무 빨리 내뱉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타이밍 완벽하게 알았어. 빨리 축 처지세요. 좋아. 손조심 손조심. 아 무서워. 야! 지금이야. 보잉. 보잉. 나이스 타이밍. 점프! 죽어! 죽어! 아! 아! 잘한다. 아! 아니 뭐 나뭇가지를 몇 개를 뽑는 거야? 됐다. 있다. 올려줘. 이야! 어? 뭐지? 이거 왜 발판이. 아 이렇게 타고 여기로 가라고. 이제 이 마지막인가? 죽어! 죽어! 시들었어. 어 티켓이나! 다운타운 티켓을 획득했다. 다운타운 티켓. 순례자들에게 지급되는 티켓을 얻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왈츠를 기다린 듯하다.
아니야. 오, 티켓을 찾으셨군요.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이제 요람을 떠날 수 있겠어요. 오면서 본 적 있죠? 알 수 없는 힘으로 막혀있는 문. 티켓을 소유한 순례자만이 그 태초의 문을 지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물론 문을 지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문을 벗어나면 비로소 진정한 시련을 겪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련을 견뎌냈다는 증표로 이 티켓의 7개의 도장을 모두 모으면 당신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환생? 이런 거? 어떤 선택이냐고요? 그건 7개의 도장을 모두 모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도장을 모으는 건 당신의 마음이지만요. 다만 모험을 멈추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 가! 그럼 전 또 다른 순례자를 인도하러 가야겠군요. 유능한 까마귀는 언제나 바쁜 법이죠. 아, 떠나기 전에 선물로 이걸 하나 드릴게요. 시럽 한 병을 얻었다. 얼마 전 푸른밤 장외에 갔을 때 구한 특제 시럽입니다. 지친 체력을 회복시켜줄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그때까지 죽어서 봅시다. 엘비키를 입력해 시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복약을 얻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후세계인 거는 지금 완전 확실해진 것 같고, 나는 환생을 할 건지 부활을 할 건지 그런 선택지를 위해서 지금 티켓에 도장을 모아야 하는 거 아닐까? 오! 깨졌다. 알고 보니까 어린 나이에 내가 사고로 죽어버린 거지. 지금 딱 보니까 여기 사후세계에 적들도 다 장난감이고 내 무기도 장난감 칼이잖아. 난 상당히 어려 보이고. 그래서 뭔가 좀 어두운 과거가 있지 않을까. 요람 밖으로 떠난 자 돌아올 수 없다. 그렇구나. 쟤네 뭐야? 귀여워. 그럼 이제 못 돌아가? 요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 뭐야 얘는. 아, 대단한데 나를 발견하다니. 완전히 숲에 동화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지. 와, 너 진짜 겁나 티나. 안녕, 난 놀래키기 동아리 회원 트리라고 해. 선배 순례자로서 궁금한 게 있으면 알려줄게. 요람에서 안내자를 안 만난 거야? 너 아는 게 별로 없구나. 안내자가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던데요. 형편없는 안내자를 만난 것 같네. 티켓은 가지고 있지. 우리 순례자는 티켓에 7개의 도장을 찍어야 해. 도장을 다 모으면 다운타운을 벗어날 수 있다고 했어. 도장은 여기 다운타운 곳곳에 흩어져 있다고 해. 이 숲에도 하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놀래키기 동아리 친구들도 도장을 찾고 있어. 선배 순례자를 썼고 이곳을 다운타운이라고 하나봐. 업타운과 언더타운도 있다고 하는데. 아니, 여러 개가 있어 맵이? 들리는 소문으로 우리 순례자의 마지막 목적지와 연관이 있나봐. 다운타운은 굉장히 크대. 여기는 다운타운 초입이고. 이 숲 말고 다른 곳? 글쎄, 숲 안쪽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음식점이라도 있는 걸까? 아, 무서워서 안 들어간 건 아니야. 이 앞에 벌레들이 자꾸 내가 진짜 나무인지 알고 달라붙어서 잠깐 쉬고 있었어. 응? 무섭다니. 난 놀래키기 동아리 회원이라고. 우린 두려움이 무엇인지 모른다니까. 블랙헤드. 여기서는 검은 머리의 동물들을 그렇게 부르더라고. 다운타운에서는 꽤 특별하게 취급받고 있나봐. 신의 대리인이라는 말도 있고. 어! 그러고 보니 네 옆에 있는 녀석도 블랙헤드 아냐? 블랙헤드와 함께 다니는 순례자라니. 너도 특별한 걸까? 너 정도면 우리 놀래키기 동아리 회원에 넣어줄 수도 있을 것 같네. 좋아. 어? 뭐야, 왜 때려져? 옆에 반응은 없네. 할렐루야! 안 떨어지네? 죽을 줄 알았는데. 뭐지? 벽을 탈 수 있네요? 이건 뭐지? 열쇠구멍. 열쇠를 넣으면 여기 길이 열리나 봐.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열쇠인가? 어? 아, 이게 열쇠구나. 색깔이 같아서 혹시나 했는데 개구리 개 귀엽네. 먹고 만족스러운 표정 하는 거 너무 귀여워. 포고숲. 오, 멋있어. 어, 저기 뭐가 볼 수 있나 본데. 엄지손가락에 부서져 있는 이상한 조각상이다.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 수 없다. 승리의 V 아니에요? 저거 남자들이 사진 찍을 때 하는 포즈잖아. 김치. 어? 뭐야? 아! 아니 나 피할 수도 없었는데 장난해? 그럼 뭐야? 조용하네. 뭐야, 너 유령이 아니구나. 저기 부탁이 있는데 저기 떨어져 있는 장화에 물 좀 채워서 가져와 주면 안 될까? 올챙인가 봐. 근데 꼬리가 나뭇잎으로 돼 있네. 와, 캐릭터 디자인 미쳤다. 이 근처에 폭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장화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어. 부탁해. 장화? 아, 모션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다 귀엽지? 뭐야, 왜 이래? 보고 앤 버디즈. 보고 마을의 탐험가. 보고 앤 버디즈 부활이다. 후, 도와줘서 고마워 친구. 덕분에 버디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군. 보고 마을로 오지 않겠어? 얘가 갑자기 성격이 바뀐 것 같은데? 위쪽으로 오다 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야. 나에게 찾아오면 도와준 것에 대한 답례를 하지. 마침 마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거든. 이건 우리 포고숲의 지도야. 마을을 찾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지도를 얻었다. 그럼 이만. 지도 열기. 지도. 오. 지도도 되게 독특하게 되어 있네요. 좀 더 면밀하게 볼 순 없나? 하트를 두 개 모았다라는 표시인 것 같네요. 저쪽은 다운타운 티켓. 아니 장난감 칼 갖고 이렇게 뒤뚱뒤뚱 하고 있는 거 봐. 진짜 짜증나. 너무 다 귀여워서 짜증나. 여긴 뭐야? 얘네들은 일단 적대적인 친구들이 아니야.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싸대기 때리고 있는 거임. 나 너무 못됐어. 우! 자석 문어를 얻었다. 신비한 문어가 주변에 오보를 끌어당긴다. 오, 이제 멀리 있어도 돈이 먹어지네? 또 너무 멀면 안 되긴 하는데. 어이, 왜 이래. 나니? 근데 여기가 진행 루트예요? 내가 약간 좀 쇼컷으로 온 것 같은데?
원래 여기로 떨어져야 되는 건데, 그지? 어? 아닌가? 우와, 여긴 너무 무거워서 안 펴져. 그러네, 쇼컷으로 온 거네. 여기서 안 펴진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렇게 내려와서 그걸 먹고 그래야 되는데, 저 위로는 지금 못 가나 본데? 아닌가? HP가 단 상태로 떨어진 곳에서 부활하네요. 굿. 위쪽에 보니까 지금 사다리 같은 게 있고. 저 수류탄이야? 하는 애인 줄 알았는데 그냥 귀엽게 내리찍네. 오, 이건 뭐지? 이럴 수가, 장식이라니. 세이브. 여긴 어디지? 이 게임은 회피키가 없어요. 그냥 진짜 무빙으로 피해야 돼서 상대적으로 공격이 가볍고 느립니다. 내가 걸어서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귀여워요. 또 나 귀엽다고 말 몇 번 얘기하니. 뭐야? 응아? 어? 밟아 밟아. 야, 나부터. 야, 어, 뭐야? 아, 적들끼리도 부딪히잖아. 컷. 쉽다, 쉬워. 아, 맨날 엄청 하드하고 어려운 것만 하다가 이런 게임 하니까 진짜 힐링 제대로다. 요즘은 게임들 진짜 다 어렵잖아. 와우. 오, 여기 어디지? 레스토랑 잇잇 포고말. 여기가 진행 루트 같네요. 그러면 안 둘러본 것도 좀 보고 오자. 이런 힐링 하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 위쪽을 안 봤거든? 아하! 저금통. 저금통 못 참지. 히히. 어디부터 갈까? 식당부터 가자. 마을은 좀 이따 가고. 우. 뭐야? 뭐? 놀라지 않은 네가 이상한 거야. 내 계산에 따르면 이곳은 놀래키기 최적의 장소라고. 후, 혼나지만 내 소개를 할게. 난 놀래키기 동아리의 스톤이다. 이 앞으로 가면 다운타운 제일 가는 레스토랑, 굳어가는 순례자도 수프 한 그릇이면. 응? 너 설마 레스토랑을 모르는 거냐? 아직 이런 요람에 온기도 다 식지 않은 녀석이 왔군. 내가 특별히 알려주지. 이 앞은 엄청난 요리를 파는 레스토랑이야. 무려 수프를 마시고 실제로 소멸하던 녀석이 돌아왔다는 그 요리를 맛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지. 이곳의 주방장은 괴짜라서 자기가 직접 재료를 구하지 않으면 성미에 차지 않는 모양이더라고. 지금도 재료를 구하러 간 것 같고. 그래서 꼼짝없이 여기서 기다리는 중이야. 물론 놀래키기도 잊지 않고 말이야. 아, 지금 식당이 비어있나 보죠? 레스토랑 가는 길. 어떻게 타는 건지 몰라. 마을을 갔다 오면 열리려나?
저기 야 어? 뭐야 그 탐험가 인 줄 알았더니 오른쪽에 더 있어. 똑같은 애들이. 어! 많아! 포곤마을. 포골? 이상하게 생긴 전조가리다. 너도 우리 포곤마을에 놀러왔어? 포골? 포골을 찾으러 왔다고? 내가 포고야. 내 이름도 포고야. 우린 모두 포고야. 포골, 장화를 탄 작은 녀석을 찾는 거야? 이름도 없으면서 마을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상한 녀석이야. 아마 성장의 절벽에 있을 거야. 그 녀석은 항상 거기에 있어. 거기서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상한 녀석이야. 성장의 절벽은 뒤쪽에 폭포 아래를 지나가면 올라갈 수 있어. 우리 마을에서 제일 높은 곳이야. 뭐야 저건? 허걸, 상자 탄 녀석이 왔다. 잠깐만 기다려봐.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비켜! 그건 내 거야! 안 돼! 내 것도 하나만 남겨놔줘. 퍼걸, 우린 탁 올랐다. 무언가를 사고 싶다면 상자 탄 녀석한테 가봐. 뭐야? 뭐야? 졸라 귀엽게 생겼어. 홍. 우와! 미스터 포우의 움직이는 상점. 처음 보는 손님인데 어서와. 하트가 있네. 와 진짜 특이하다 게임. 시럽 조각. 시럽 조각이다. 4개 다 모으면 시럽 최대 보유 개수가 1개 증가한다. 시럽? 시럽이 뭐야? 하트 조각. 하트. 최대 체력이 1칸 증가한다. 돈 많이 모았어야 되겠는데? 기운이 넘치는 용의 꼬리, 왈츠의 공격력이 50% 상승한다. 아니, 다 너무 성능이 좋은데요? 이동 속도가 20% 상승한다. 스피드스타, 왈츠의 공격 속도가 20% 상승한다. 미친? 다 좋은데? 돈을 열심히 모았어야 됐네. 일단 엉덩이 열매부터. 이제 네 거야. 공격력, 공격 속도보다 공격력이 중요하겠지? 돈도 딱 맞네. 이제 가는 거야? 다음에 또 오던지. 와, 오! 이용 속도 확실히 엄청나게 빨라졌는데요? 귀여워. 귀여움이 한층 증가했다. 퍼걸, 이 석상은 골라톤이 굳어서 만들어진 석상이야. 이름 있는 녀석들은 죽을 때 돌로 변해버려. 골라톤은 돌이 될 때 항상 여기로 왔었는데 아까 새가 집어간 녀석이 골라톤인가? 얘넨 뭐하고 있는 거야? 퍼걸 퍼걸 걸 퍼걸. 듣기 좋은 노랫소리야. 저게? 어 여기 안 가지네요. 사다리 못 가. 이동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적응이 안 되네. 체력 회복. 역시 체력을 회복하려면 게임이 최고지. 보잉. 이거 왜 있는 거지? 아니 브금이 너무 하찮아. 이거 못 참지! 아. 어, 뭐야?
우와, 또 해봐. 대단해. 우와, 보상을 주네? 어, 히든 보상인가 봐. 대박. 우와, 멋진 착지다. 포고볼 외치기는 잊지 않았지? 그게 뭐야? 그래? 포고볼을 꼭 잊지 마. 어? 포고볼이 뭐지? 어? 얘다!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다고 친구. 이 석상들? 이건 최초의 포고볼을 먹은 포고들의 석상이야. 포고볼? 마을에 있는 포고들과는 모습이 다르지. 우리 포고들은 어른들이 뱉는 포고볼을 먹으면 어른이 될 수 있어. 아, 그럼 힘센 다리가 생기고 몸집도 거대해져서 누구도 무섭지 않지. 포고볼! 방 뭐야? 지나갔나? 놀래라. 저 녀석이 나타난 뒤로 포고볼과 어른들이 사라졌어. 그래서 난 사라진 포고볼을 찾으러 죽은 포고들의 숲으로 가볼 생각이야. 아까 그 녀석이 죽은 포고들의 숲을 가는 걸 보면 무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 도장? 난 처음 들어보는데. 친구, 너도 찾는 게 있다면 죽은 포고들의 숲으로 가봐. 아, 그리고 너에게 주려던 이상한 것은 절벽 밑 잠겨있던 동굴에 있어. 열쇠 내놔. 고마워. 나는 바로 죽은 포고들의 숲으로 갈 테니 연이 닿는다면 또 보자고. 포고 마을에 창고 열쇠를 얻었다. 아, 부금 힘 빠져요. 부금 좀 바꿔줘요. 야! 우악! 어, 부금 바뀌었다. 이걸 쳐보라는 뜻인가? 어? 뭐야? 치니까. 아, 착각인가? 어? 장난감. 장난감 펀치. 펀치 글러브. 펀치글러브는 때린 것을 멀리 밀어낼 수 있다. 펀치글러브를 사용하면 장난감 에너지가 소모된다. 장난감 칼로 무언가를 때리면 장난감 에너지가 회복된다. 아, 장난감 에너지 회복용 버섯이었네 아까. 펀치글러브를 얻었다. 장난감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장난감 에너지를 표시합니다. 눈빛이 그거야? 이렇게 썼다가 징그러워! 이렇게 때리면? 버섯을 때리면? 게이지가 다시 차네요. 어, 이렇게 대가리를. 여기에 놓으면 돼. 아, 여기에다가 놓고? 이거를? 터! 맛있어? 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어쩔? 그러니까 저 장난감 펀치 기계를 먹었으니까 시럽 조각을 얻었다. 먹었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라 이건가? 어? 그렇다면 이것을. 아하! 이게 왜 있나 했더니. 오케이. 죽은 포고들의 숲. 오, 두 대만에 죽네.
아우. 여기 거기잖아. 아, 주먹으로밖에 밀 수 없는 커다란 나뭇잎이었네. 어, 주먹으로 쳐서 밀었어요? 레스토랑 문 아직 안 열렸을까요? 아마 데모에서 안 열리지 않을까요? 죽은 포우들의 선착장. 혹시 모르니까 가서 보고 오자. 레스토랑 가는 길. 안 열려 있고요. 오른쪽이 선착장이네? 근데 우리 죽은 폭우들의 숲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여기로 내려가면 안 되고. 오케이. 일단 하라는 대로 하자. 죽은 폭우들의 숲. 도장의 흔적을 찾자. 뭐야, 저거? 뭐지? 아보카도인가? 머리를 잃어버린 순례자. 머리가 없어. 아,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구나. 어떻게. 어, 뭐야? 여기! 아? 몸통 아니야? 하얀 유령 무서워! 하지만 아보는 더 진짜 아보야? 진짜 아보카도인가 봐. 유령, 아보 도장 찾으러 왔어. 넘어졌어. 얼굴 떨어졌어. 몸통이 아보 찾아. 아보 몸통 봤어? 아보는 아보카도야. 봤어. 와, 봤다. 유령 몸통 봤다. 아니, 그 정도면 그냥 굴러서 몸통한테 가도 될 것 같은데. 아보 지도 있어. 지도 도장 찾을 때 좋아. 근데 아보는 지도 볼 줄 몰라. 지도보다 춤추는 게 좋아. 아보 들어, 몸통을 옮겨. 그러면 지도 줄게. 자, 짜자잔. 야호, 머리 장착 완료. 아보 자주 넘어져 몸통 잃어버려. 고마워. 우리 이제 친구. 아보는 아보. 유령 친구 기념 선물. 새로운 지도 페이지를 얻었다. 지도가 있으면 길을 잘 찾는다. 아보 지도 어려워. 그냥 빨리 간다. 어? 사라져버렸네. 그러니까 지금은 데모여서 폭우숲과 죽은 폭우들의 숲만 볼 수 있는 거고, 나중에는 지도가 훨씬 많다는 얘기네. 이게 스케일을 보니까 약간 예전에 엄청 재밌게 플레이 했었던 튜닉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튜닉보다 퍼즐이나 히든 요소는 적고 난이도가 엄청 낮아요.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인 것 같아요. 튜닉은 약간 그런 어드벤처류의 매니아층을 위한 게임인 것 같고. 이건 뭐지? 어? 이거 밀 수 있는 듯? 아, 이렇게 하면은 점프. 예, 아빠. 돌을 쳐서 이렇게 맞추면 기절시킬 수 있네. 근데 굳이 그렇게 귀찮은 짓을 해야 돼? 평타 두 번이면 적이 죽는데? 뭐야? 얘가 계속 나온다는 건 밀라고 있는 거거든요. 나이스! 저긴 어떻게 가? 난 모르겠으니까 그냥 가자.
방금 얘 모자 쓰고 있지 않았어? 모자를 쓰고 있으면은 그 검 공격이 안 먹히나? 나중에 한번 봐야겠네. 아 얘네 머리통 늘어나는 거 왜 이렇게 징그럽고 귀엽냐? 어? 뭐야? 우와! 아니 우리 잼! 시럽 조각을 얻었다. 우리 잼 대단해. 문을 열었고요. 아 일단 밟아야 되네 머리를. 그, 아, 안 그러고 그냥 때리면 어떻게 돼? 어 방어도가 올라가. 아 아예 한 번 더 잡아야 되네. 밟는 게 여러모로 편하겠군요. 어 여기로 돌아왔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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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내리찍기. 그러니까 3타의 공격이 공격력이 살짝 더 높아요. 이거는 어디다가 써요? 이 버섯 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지? 뭐지? 어? 여기 모자 있다. 그리고 여기 버섯 열쇠 버섯이 지금 안 자라있는데? 어떻게 하면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아이 구멍에 있었구나. 아이 땅이 살짝 파인 정도인 줄 알았더니 아휴 씨. 풀숲 때문에 안 보였어. 보걸 살려줘. 그만 장화를 헛디뎌 버렸더니 꼼짝없이 여기 갇히고 말았어. 벌레들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 벌레 좀 잡아줄 수 있을까? 개만아 벌레 위쪽까지 다 잡아야 돼. 엉아? 해결돼서 다행이다. 아, 비켜봐요. 꺼져! 나이스. 가시벌레들이 많아. 벌레 무찔러줘. 위쪽에도 있다는. 내려 찍기! 찍기! 마이네비 찍기! 찍기 찍기! 후! 미국에 있었다고 젠장! 아우 고마워. 어서 밖으로 나가자. 열매를 석상에게 먹여줘. 문이 열릴 거야. 냠냠냠. 야! 너무 맛나게 먹지 않아요? 문이 열렸군. 고마워 친구. 올라오면서 넓은 호수가 보이던데 그런 곳이라면 무언가를 숨기기도 좋겠지? 좋아, 난 호수로 가봐야겠어. 또 보자고. 아 여기 빠지지 말라고 판자를 막아둔 거야? 이런 젠장 이런 것까지 귀엽다니.
이건 뭐야? 용기 있는 순례자만이 아래로 점프할 것. 용기야! 죽었는데? 뭐야 여기? 누구 죽은 표시가 있잖아. 얘 얼굴 또 잃어버렸어. 아니 바보. 저금통. 머리 어디 숨었니? 꺼져. 아이와! 꺼지는 건 저였고요. 아니 그 뭐지? 수류탄을 밀어가지고 쟤네를 트리플킬 했었어야 됐는데 벽에 걸렸어. 그림이 좀 이상하게 돼버린. 여긴 뭐지? 오! 상자가 있네. 예리한 깃펜을 얻었다. 날아오는 투사체를 쳐내면 큰 데미지를 줄 것 같다. 투사체를 칠 수 있게 됐군요. 야! 쏴! 체급! 아, 여기 너무 생각보다 빨리 날라오는데? 다시. 체급! 마지막 기회! 체크! 분명히 쳤는데? 왜 반사가 안 되지? 뭘까요? 나 기펜 있는 거 맞지? 왈츠가 쳐내는 투사체의 데미지가 100% 상승한다. 아 그냥 데미지만 증가하고 쳐내는 방법은 아직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런가 본데? 옆에 살짝 비껴서. 아 지금 쳐낼 수가 없나봐요. 나중에 쳐낼 수 있겠지. 얏! 퐁퐁퐁퐁. 초! 밀고 당기기. 밀고 당기기? 전혀 안 되잖아. 너무 무겁다. 지금은 움직일 수 없는 것 같다. 아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갈 수 있는 데가 없지 않나? 그럼 주먹으로 밀어야 되나? 주먹이 아예 안 먹히네? 어? 여기 밑으로 내려갈 수 있지 않... 아니 이거 지금 보니까 딱 느낌이 투사체 반사시켜서 얘네들 죽여라 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반사시키는 건지 전혀 모르겠네. 여기 뭐야? 못 가나? 물살이 엄청 세서 저희 못 가나 봐요. 이거 하면 꺼지나? 우리 샤워기가 깡통이네. 너무 귀엽다. 게임 왜 다 귀여운 거야? 짜증나. 파이프를 밟고 균형을 맞춰서 못 가요. 여긴 길이 막혀 있네. 보니까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가자. 가라!
말깃! 저리 가! 저리 가! 이게 약간 전투할 때와 탐험할 때의 갭이 너무 크지 않아요? 전투 시작할 땐 브금이 그렇게 신날 수가 없는데. 여기야, 포고 열매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내 힘으론 무리야. 아무래도 강한 힘으로 나무를 쳐서 포고 열매를 떨어뜨려야 할 것 같은데. 강한 힘. 어? 일단 여기. 호호! 뭘까? 시럽 조각. 아! 오늘 못 여네? 뭐 강한 힘은 그냥 주먹으로 때려? 아 맞네? 여기 나뭇잎이 생겼다. 아, 오래 밟고 있으면 떨어지네. 잠깐 놓고. 이게 뭐야? 하트 조각을 얻었다. 네 개의 하트 조각이 모여 하나의 하트가 됐다. 오! 나뭇잎은 그냥 떨어져서 소멸되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둔 다음에 차! 어? 여기다 놓고 조준을 잘해서 지금! 아니 아! 아 짜증나. 됐다. 쩝쩝. 야! 성공이야! 휴, 지친다. 근데 저 멀리에 거대한 석상이 보여. 저기라면 뭐라도 있을 거야. 도와줘서 고마워, 친구. 그럼 마지막으로 저 석상 향해 가볼까? 어? 길이 생겼네. 어디부터 가야 될까? 여기부터? 죽은 포고들의 숲. 여기 진행 루트 같네요. 좀 이따가 오고. 퐁. 아, 여기 그냥 쇼컷인가 보다. 그지? 켄따게를 잡고. 우와 뭐야? 나 방금 엄청난 걸 본 것 같은데? 뭐야 멋있어. 이거 못 올라가네. 쇼컷 만들고. 아 여기가 여기구나. 왔던 데네요. 아 깜짝이야 이씨. 시럽 조각을 얻었다. 시럽을 만들었다. 최대 시럽 개수가 늘어난다. 아 시럽이 포션이구나. 아 근데 나 시럽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네 지금까지. 한 맞고 써볼까? 아! 하고 시럽을 마신다. 아 뭐야. 몽글몽글하게 마시네.
안녕. 아 뭐야. 아 또 있었구나. 깜짝아. 오케이. 야 우리 돈도 많이 쌓였다. 1200원이나 있는데? 아니 근데 데모 언제 끝나요? 이거 이대로면 그냥 정식 출시하면 이어서 그대로 플레이하면 되려나? 세이브가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실험을 마시면 어떡해요! 돌아 올라갈 수 있는 손잡이구나 저게. 여긴 어떻게 가 그러면? 아. 짜잔. 아마 본편 나왔을 때 분량은 튜닉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거보단 짧을 거야. 그거는 히든 요소가 많아서 시간이 더 걸렸으니까. 이거 한 10시간? 아하! 추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니, 이거 원근감이 이상해요! 여기가 진행 루트야? 맞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위쪽에 보스전일 것 같고. 그러면 여긴 뭔데? 어? 룰룰루. 아이고. 예, 하트 조각. 여기도 틈틈이 이런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히든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려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편해 게임이. 아니 눈앞에 이게 왜 있는데 왜 먹지를 못해.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이런 게 없어서 좋아. 보스전. 이야! 뭐야. 어 뭐야 귀여워. 둘이 합체했어. 아 가까이 있으면 제가 내리치나봐. 미친 거 아니에요?
얘네를 바위로 쳐보자. 오케이! 이런 식이군! 이해 했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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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하나도 없네. 보스전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그냥 도전방 정도? 으아~~ 뭐 어떻게 하라고? 어? 아 밀어줘? 죽방으로 밀어줘? 됐다. 으 고마워. 좀 더 좋은 방법은 없었던 거야? 안 떨어지던데 네가? 아무튼 구해줘서 고마워. 일단 이 열매를 먹이고 밖으로 나가자고. 막아. 맛있당. 어쩐지 밖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일단 나가보자. 다 둘러본 거지? 어, 숏컷. 야호! 어? 컷신이? 나니? 저게 포고알인가? 먹어! 어! 얘가 주방장이잖아! 뭐야? 특급 메뉴. 오래! 특급 고고! 장화가! 응, 아, 넘어갔다. 황금배 포고볼. 헉! 어떡해? 어떻게? 글루턴이 행복 농도 100% 감소! 안 돼! 야! 어떻게 내 친구가 레스토랑으로 가자. 아,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진짜 주방장을 이런 식으로 만나고 싶진 않았는데. 나도 맛있는 음식 먹어보고 싶다, 레스토랑 가고 싶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내 친구일 줄이야. 빨리 가자. 안 된다. 야. 얘가 어디요? 이 열매를 저 석상에 먹여야 하는데 너무 멀어. 그럼 내가 먹여주지. 어. 뭐 때리면 다시 복구되네. 냠냠. 얍. 퍼걸. 열매를 석상에 먹여줘서 고마워. 근데 아까 큰 새가 지나가더니 밖이 시끌시끌해. 밖에 무슨 일이 생겼나? 어, 여기가 아까 거기다. 포골마을. 예, 여기서 살 수 있는 거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 돌려봐. 그럼 딱히 필요 없는데.
굳이 살 필요 없는데. 공격 속도만 살까? 아니야, 근데 그러기엔 돈이 너무 많아. 다 샀어. 다 팔아서 기분이 좋아 보인다. 하트가 총 6개야 지금. 야, 근데 동선 진짜 잘 짰다. 이거 바로 그냥 레스토랑 갈 수 있잖아. 길이. 여기로 가면 되는데? 오! 오픈했어. 이미 벌써 유리가 다 돼 있는 거 아닐까? 빨리! 잠깐만! 이거 뭐야? 나이스. 또? 또 늘어나? 뭐야? 야, 국산 게임이어서 그런가 글씨가 약간 한국어가 살짝살짝 보인다, 그지? 한국어 느낌이 좀 강하게 드네. 우와, 우와! 대박. 어,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야지. 완전 천천히 올라간다, 에스컬레이터. 뭐 다 올라가면은 한 30살 먹어 있겠는걸? 얜 누구야? 히익! 날 발견하다니. 안녕, 난 놀래키기 동아리 파이어라고 해. 너도 도장 찾고 있어? 이건 정말 고급 정보인데 너는 놀래키기 동아리에 영입하고 싶은 인재니까 특별히 알려줄게. 이 레스토랑엔 중요한 식재료를 보관하는 비밀 창고가 있다고 해. 거기엔 더러 식재료가 아닌 것들도 끼어 있다고 하더라고. 여기 주인장은 까마귀도 아닌 주제에 쓸만해 보이면 다 들고 온다는 얘기가 있어. 멍청한 닭 같으니라고. 그럼 식재료도 아닌데 가져간 거야? 오! 일러스트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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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기절. 안 돼! 갑자기 여기서 끝낸다고? 아. 미친. 아, 데모인 걸 알고 있어서 중요한 곳에서 끊길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아, 너무 아쉽네요. 한창 즐기고 있었는데. 어쨌든간 왈츠 앤 잼이라는 게임이었고, 정식 출시되면 풀 영상으로라도 다 플레이해서 올려봐야겠어요. 이 게임이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막 억지로 귀여움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모든 거 자체가 다 되게 귀엽게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귀여움, 이런 것들로 되게 재밌게 플레이했었던 것 같네요. 자, 마치도록 하죠. 왈츠 앤 잼이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